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세상 사는 이치라는 것이 뭐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한방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도 이렇게 부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한번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재기하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 위기 같은 걸 경험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아주 어렵게 장만한 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그다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헐값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겐세일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1997년도 외환위기를 통해 가지고 가혹한 그런 비용을 치렀죠. 근데 대부분 그 경제위기 역사를 보게 되면은 대개 사람들이 어떤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나면은 10년 정도는 기억을 하지만 그 10년이 넘어서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 또 일반적인 그런 관찰 결과입니다. 역사적 사례고. 이제 어제죠. 어제에 이제 세계에는 3대 유명한 그런 신용평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치, 그 다음 뭐 S&P, 그 다음에 뭐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피치가 미국 정부의 국가 신용평가 등급을 AAA에서 AA+로 이렇게 낮춰버리지 않습니까? 낮추고 나서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증시가 열리는데 오늘 증권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흔들렸죠. 나스닥은 아마 한 -2%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S&P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이 크게 이렇게 그동안 뭐 탄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주식시장이 속절없이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대부분의 그런 경제신문들은 국제신용평가회사의 등급 하락에 대한 뉴스를 전했네요. 어제 마침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립대학의 세무학과에 계시는 교수님이 중앙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가지고 상세하게 말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한방에 가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막강한 힘은 신용평가회사가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30대 중반 정도의 그런 에코노미스트로서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가장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실제로 세상을 여러분들 좌지우지하는 것은 신용평가회사인 것 같다. 그 신용평가회사가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국가를 그냥 저평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대책이 없다. 그게 이제 외환위기가 준, 그래서 정직한 정책을 써야 되고 재정을 건실하게 유지해야 되고 계속해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외환위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치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것이 국가 부채가 늘면 한국에도 닥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딱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런 경제신문에 논술위원들이 오늘 뭘 쓸 것인가라는 부분을 딱 다루면서 이 문제를 미국 정부에 대한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이 되고 그 이유는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 비중이 2022년도 3.7%포인트에서 2025년도 6.9%포인트로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일부 외신을 보니까 또 피치가 예, 이런 뭐 정치적인 그런 조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사건도 한 가지 원인이었다. 그렇지만 그걸 딱 듣고는 이 양반들이 좀 정치적인 그런 결정을 내렸구나 그런 의심이 되는데, 뭐 어떻든 간에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이 이렇게 신용등급을 하락하니까, 이게 이제 오래전에 2011년도에 S&P가 한번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을 때 미국 증시가 무려 15% 정도 폭락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미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게 그만큼 파급효과가 큰 거죠. 어쨌든 한국은 채무 문제, 재정 건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미국은 자국 내에 있는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렇게 미국 정부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더라도 미국은 발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달러화를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발권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국가 채무의 증가, 재정적자의 증가, 그리고 무역수지나 경상수지에서의 이상신호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신용평가 등급 하락이란 부분들이 늘 주의 깊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외환위기가 끝나고 20여 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보다도 만성적으로 지출을 늘리게 되면은 반드시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등급 하락이란 그런 통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심하게 되면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정직해야 되는 거죠. 성실해야 되고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 내에서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되고, 이게 그래도 개인은 당장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의사결정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본인이 비용을 치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더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데, 한 사회란 것은 다음 세대가 빚더미를 그냥 다 떠넘길 수도 있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피치의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크게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국가 채무의 급증이라든지 재정적자의 증가라든지 만성적인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적자 문제에 대해서 각고의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게 되면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선거가 정상적이게 되면 우리가 국가 권력을 제어하거나 또 통제할 수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파헤친 책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널리 알려져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계속 참정권을 보존하고 그리고 국가 권력을 계속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